탕 민물 참깨하고 새우가 들어간 매운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드셔보시라고 보냈는데 어떠셨어요? 예. 정말 맛있었어요. 비린내 전혀 안 나더라고요. 40년 아, 전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와. 할머니의 손맛에 그대로 이어온 집이라고 합니다. 택배는 어, 소 사이즈와 대 사이즈로 발송이 되는데 소 사이즈는 2인분에 33,000원, 대 사이즈는 4인분에 5만 원입니다. 전부 택배비 포함 가격이고요. 주문 전화는 010-4910-8200번 010-4910-8200번이고요. 오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체국 택배로 배달되기 때문에요. 전국 어디에서나 다 주문 가능하십니다. 평일 낮 12시까지 주문하신 분은 당일날 배송해드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배송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신선한 매운탕을 받아볼 수 있다. 인터넷 이재이몰에서 주문하시면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재이몰에서 베스트 8 안에 그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맛은 진짜 인정이 됐을 겁니다. 네, 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드셔보셨다면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 의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천상 뭐 제가 읽어야 될것 같네요. 오늘 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말하고 와서 또 말하고 이제 배가 고픕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건 의뢰를 열심히 보고 있고 법에 대한 지식이나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2008년도에 29살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활발한 성격 때문인지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시각 학교라는 곳을 2009년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에,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 발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어, 집에만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학교를 입학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을 이용해서 집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기 앞에서 택시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를 택시로 타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고 거기는 안 가니까 내리라는 겁니다. 참고로 용산역에서 학교까지는 한정과장 거리입니다. 거기서 내리면 저 혼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요금 때문이라면 더 드릴 테니까 좀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속해서 택시 기사분은 내리라고 하면서 재수없게 왜 그러느냐 오늘 첫 손님 태운 건데 첫 손님부터 재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짜증을 음, 마구 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긴 했지만 아까 일이 떠오르면 슬퍼지더라고요 전 돌아다니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난 사회학이구나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속상하네요 이거. 그걸 신고해 볼까도 생각은 해봤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을 당한 시각장애인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신고를 해도 벌금 10만 원 정도만 내면 끝나고 너만 귀찮아지니까 잊어버리라고 어, 했습니다. 그 후로 어디를 다니거나 뭐 사람이 많은 자리에 가면은 항상 내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눈치를 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 활동 보조인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가지고 그 후로는 보조인과 같이 다니지만 저는 활동 보조인으로 이성이 더 불편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니 뭐 그런 거 운운해서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 활동 보조인을 구해서 지방에 여행도 다니고 어, 한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활동 보조인과 어딜 가고 있는데 제가 활동 보조인 분의 팔을 잡고 가니까 어떤 분이 두분 애인이세요? 어, 잘 어울리시네요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목욕탕에도 함께 가기라도 하면은 그 따가운 시선들 친구도 그때부터 민망한 건지 같이 안 가려고 하고 제가 내가 보이지 않아서 힘든 것보다도 이런 트라우마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동영상을 찍고 싶은 이유는 막말을 하고 저에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앞에 와서 손을 흔들어 보고 행동으로 욕하고 그리고 욕한 걸 신고하면 내가 언제 욕했냐. 그런 적 없다 이러면서 시치미를 떼버리더라고요. 어 그리고 기관이든 어디든 제가 안 보이니까 오히려 나보고 오해하신 것 같다.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어, 이러더라고요. 택시를 타면 30분 걸릴 거리인데 1시간 넘게 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리저리 돌아서 간 거고 왜 이렇게 돌아서 왔냐고 물어보면 네비 찍은 대로 온 거라고 그러고 혹은 자신이 네비를 잠깐 못 들어서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 돌아온 거라고 그러고 기사님이 잘못 들어서 헤맨 걸 전부 내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까요?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장애인 차별법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신고하는 저만 힘들고 신고를 해도 흐지부지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카메라 촬영이 불법인지 제가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거나 괜히 지나가는데 비비 꼬며 말을 한다든지 행동으로 욕을 하는 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 욕은 개인적인 표현이라면서 성 관련한 드립이나 패드립이 아니면 처벌하기 어렵고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건 죄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물론 이런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와서 도와주시고 먼저 할수 있도록 양보도 해주고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라고 해도 2명의 나쁜 사람이 정말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40살이고 이런 것쯤은 포기하고 살 때도 됐는데 아직은 사고가 나던 29살에 멈춰져 있나 봅니다. 어쩌다 보니 신세 한탄이 되었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읽다 보니까 화가 확 나는데요. 네. 염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일단은 질문부터 답변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바디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다 캠코더를 달고 다니는 걸 바디캠이라고 하는데 바디캠은 불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 음. 현재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군가 가해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예방적 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그 금은방에 c c t v 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걸 뭐 달고 다니신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그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 죄송하지만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기관에서 바디캠을 장착해 주거나 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의 어떤 모욕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가중처벌하는 게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 관련해서는 저도 좀 죄송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장애인 인권 보호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음. 실제로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이런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피해를 입히고 나한테 사기친다 를 이런 뭐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녹음이나 뭐 바디캠을 달고 다니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셨을 때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벌을 해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또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이런 말씀드려 서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사법기관이 장애인 인권 의식이 좀 약해요. 네, 사건 내용 자체에 음.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그 장치가 좀 마련이 될 필요도 장애인 인권단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어~ 장애인 인권만을 전담하는 사법경찰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최근에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긴 한데 어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린 게 특별 사법 경찰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사나 검찰 수사관들 접근 없이 자기들이 고유한 수사라는 음.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그 어 노동청에 보시면 사법 경찰, 근로감독관, 있잖아요. 네 근로감독관이 사법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그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에 이 사법 경찰권을 줘서 특히 앞에 나온 택시 기사분 있잖아요. 이런 분은 면허 취소시켜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 서울시청이건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승차 거부를 한다든지 예, 그 운행 관련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처벌하는 특사경이 있는 건 맞아요. 아,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기는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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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그런 범행하기 쉽잖아요. 네. 뱅뱅 돌아간다거나 승차 거부하거나 보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 뭐 특별히 그 가중 처벌하는 어떤 이런 그법 같은 거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네. 저는 계속 복지경찰을 얘기를 하는 게 복지경찰. 복지경찰 음. 미국에 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네. 복지 관련된 경찰 업무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음. 장애인, 뭐, 인권을 유린했다던가 음. 최근에 동물권 사건도 나오는데 솔직히 경찰서 강력히 형사들이 할건 아니거든요. 동물보호법은 네. 강력형사갈거그것도 네. 네. 그러니까 동물복지라고 해서 복지 영역에 들어가기 음. 때문에 음. 그러니까 동물권이든 인권이든 장애인 인권이든 다문화 인권이든 음. 이 인권 관련된 건은 따로 조사해 갖고 음. 경찰이나 검찰에 떠넘기지 않고요. 음. 요것만 주구장창 30년하는 공무원들을 저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복지, 있거든요. 복지 경찰, 특별사법 네. 경찰로. 네. 네. 음.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복지 관련 기관에서 국가 보조비만 받고 음. 착복을 한다든가 이런 사서 그렇죠. 경찰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음. 오히려 복지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보호도 음. 잘 되고 뭐 손해배상 과정이나 이런 구상권 청구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죽 하셔서 몸에다가 카메라 달고 다닌다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바디캠을 달고 다니는 거 지금 경찰관들이 바디캠을 달고 있어요. 네. 경찰관들이 바디캠을 다는 이유는 이제 뭐 어, 무슨 뭐 진압 과정에서 무슨 과잉 폭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방어하고 네, 뭐 현장 증거를 수집한다는 개념 속에서 바디캠을 다는 거고요. 이거는 <laughs> 지금 의뢰주신 분그이 바디캠 다는 거는 불법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캠은 다시는데 어떤 그 장애를 받으실 필요 없고요. 어, 일단 하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이제 법용어니까요. 그 흔히 우리 저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관들은 일반 사법 경찰관이라고 불러요. 어 이제 그뭐이 경위 이하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저이저 반대된 반대된다기보다도 이제 다른 영역으로 특별 사법 경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아까 뭐염 교수님이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특별 사법 경찰관은 이 경찰처럼 경찰 일반 사법 경찰관이죠. 경찰은 뭐든지 모든 사건 뭐 어떤 거든지 다 개입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사법 경찰관이라고 부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수한 그 분야에 직무에 관해서만 경찰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요. 이를 때면 세금 문제 관련돼서는 세무소예요. 세무소도 세금에 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그다음에 뭐 세관 그 관세 관련돼서 하는 거는 세관 직원들은 또 그들도 세무 세관 관세 관련된 아, 네. 특별사법경찰관. 네. 그다음에 뭐 산림청에서 뭐 산에 가서 불 지르거나 뭐 이래 가지고 뭐 그러면은 그 단속하는 산림청 경찰은 그것도 산림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근데 이제 우리 염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저는 생각 못 했었는데 어, 오늘 하나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산림청이 특사경이 많아요. 많아요. 네.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음. 나무 막 뽑아 가고 천연 지르고뭐난 음. 같은 거막 뜯어 가는 거다 잡아 가면 벌금 막 천만 원씩 때리거든요. 네. 그거는 죄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무잖아요. 나무 훔쳐가는 것도 산림청의 특사견 소백명 그렇죠. 음. 지정해 갖고 음. 하는데 우리나라 수십만 장애인 분들이 이런 음. 인권침해 당하면 음. 이것만 전담하는 사법경찰기관 없는 것 자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제가, 제가 열받는 게거든요. 음. 아무리 저기 천연기념물 금강송이라도이 선생님 같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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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이 최고죠. 그러면. 물건 훔쳐가는 물건이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불법 벌채나 음. 천연기념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음. 구속까지 시키는 사법 경찰이 있으면서 세상에 어 노동력도 거의 없으시잖아요 시각장애 인이 가장 음. 힘들거든요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을 그쵸? 하겠어요 음.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분한테 바가지 씌우면은 이분한테는 우리 같이 돈 버는 사람이야 만원 거리를 이만 원 내는 거 에이 만원 뜯겼다 생각하면 되지만 이분은 그만 원이 엄청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착보가은 이런 악, 악질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갖고 전담으로 있잖아요. 당신이 거 잘못한 행위야. 내가 음. 그 서울시 택시 관련된 부서에 갖고 당신 면허 취소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음. 있어야 되는데 음. 이걸 복지 영역으로만 봐요. 음. 이게 정말 잘못된 거란 얘기죠. 거기다 제가 더 열받는 부분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데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맞아요. 보건복지부 의 식약처라고 식약처 있잖아요. 식약처에다가 음식 관련된 거 이거 관련된 기관들이 음. 많은데 수천 명대. 요. 음.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에 가장 많은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관할하는 인권 있죠. 장애인 인권 있잖아요. 음. 여기 관련된 어, 사법 경찰 기관이나 단속 기관 만드는 건 완전히 기피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금 내는 어든 세금 내시는 무조건 움직이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음. 세금 내는 그 장애인 국민에 대한 저는 인권 보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세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거 네. 저도염 교수님 저, 저, 앞으로 요, 요 부분 요 문제는. 관심 가지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그 인권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 창설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네.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그렇게 가고요. 하나만 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빠진, 빠진 조항이 뭐냐면 장애인 대사등 치는 거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요 가중은 없죠. 똑같이 적용이 그러니까 되냐면 네. 거기 이렇게만 넣으면 되거든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를 악용해서 음. 남용해서 영리를 뭐 그러니까 불법적인 영리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0 배로 보상한다던가 음. 이런 규정을 넣어야 놔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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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까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라도 예를 들어서 택시비를 만 원을 폭립치 했잖아요. 이걸 신고하면 1 0만 원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조항들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처벌받았다고 몇건이라도 테레비에 나오게 음. 되면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지통수 치는 건 어느 정도 차단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이 사람 음. 인권만 보호해라는 원론만 장애인 인권법에 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소연이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인이 등치고 나쁜 짓 하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네. 사람이 안된 거죠. 아, 많아요, 근데. 네? 사람이 안된 거죠. 사실은 저도 6급 장애가 있거든요. 네. 뭐 직무과정에서 다쳐가지고 이 팔을 이제 잘못 쓰기 때문에 에뭐 6급 장애가 있는데 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장애인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저는 뭐 행동하는데 이상은 없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어 정말 그 장애인을 등치고 이러는 경우는 굉장히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사경 관련돼서는 정말 그 신경을 좀어 네. 써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법은 딱 하나예요 성폭력, 네, 성폭력 관련돼가지고 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하는 거는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예 네. 미성년자나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어 바가지 씌우는 거 이런 거는 뭐 수십 배 그거는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상에 네. 음. 장애인을 대상으로 뭐 급여를 안 준다던가 이러면 음. 역시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하신 음. 그 노동 사법 경찰이 접근을 해갖고 음. 정리를 해줘요, 음. 칼같이 해주는데 음.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피해 입는 거에 대해서는 <laughs> 방어책이 없단 얘기입니다. 근로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음.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네, 아이고 아주 오늘 뭐이 얘기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 나왔고 이건 우리 사건 후래나 나올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 욕은 개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에, 단둘이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 이런 얘기를 경찰이 했다 고 그러는데 뭐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단둘이 있을 때 장애인 단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욕할까요? 맞죠, 많아요. 참이 네. 경우 참 답답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뭐 심하게 제가 뭐 방송이니까 말씀 못했는데 음. 모두 안 보이는 아이가 뭐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다음에 뭐 바보, 아 바지도 바보 반푼이라는 음. 표현 쓴데도 많대요. <laughs> 제가 한 사례를 들으면. 그 다운중은 장애인분들이 음. 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빵이나 이런 거 바리스탈 잘해요. 음, 그러니까 잘해요, 예, 바리스타 를 잘해요. 잘해요. 고정된 업을 잘하시거든요. 어, 많이 하시는 네, 분들 이 있던데. 네. 예. 했는데 이제 한 어르신들이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 들어오는데 사회적 기업이었대요. 음. 그딱 들어왔는데 커피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다운중은 친구분이 음. 만드니까 야여긴 반푼이가 커피 만드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진짜 이건 근데. 그분들도 다 듣거든요. 할 얘기가 네. 있고 안할 얘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매니저인 그사회복지사가 당황을 해갖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음. 어른들이 그래서 반푼일 반푼이라고 그러는데 이가뭔소리하냐 이렇게 이제 나오더래. 그러면 바로 얘기하죠 저 늙은이 그러죠. 그때 그렇게 못하셨던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화가 나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 그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법도 만들어 놨고 제도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음. 이분들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준다고 그 선진국은 아니에요. 맞아요. 선진국이. 네, 맞아요. 그리고 먹고 살지도 음.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이분들을 대상으로 인격 모욕을 했을 때 이거는 죄송하지만 일반인들이 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음. 예를 들어서 성범죄에서도 아청법이라고 해서 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공격을 하면 1.5배 이상 가중이 되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인격적 모욕이나 뒤통수 치는 음. 사기죠, 사실은. 음.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모욕을 준다는 그 모욕죄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 그욕설의 어떤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저~ 지나가면서 야 이런 바보 같은 놈 이게 욕설이라고 인정 안 하거든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네. 모 정당에서 장애인을 빗대 가지고 뭐~ 머리가 뭐~ 모자란 사람 이래 가지고 해서 최근에 공개 사고 하신 적도 있었, 네. 있었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 모든 표현에 부족하거나 모자란다는 표현에 장애인을 넣으면 안 돼요. 음, 음. 선진국에서 그거 하면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낫지 문양이나 음. 히틀러란 말만 써도 잡아가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절대 금기어가 많아야 되는 게전 사회의 선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하를 음. 어, 할때뭐 눈이 안 보이네 그러면 너눈 멀었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력이 떨어졌구나 음, 이렇게 얘기하는 음, 게 선진국 음, 음, 사람이지 음. 눈이 멀었구나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무릎 관절이 안보니까 내가 다 됐나 봐 안전뱅이 될것 같네 이런 식으로 지체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안희정 지사님 사건에그 판결 뭐, 뭐 최종심은 봐야 네. 되지만 어이 심에서 유죄 나온 거 핵심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만 그렇죠. 나오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장애감수성이라는 것도 이제는 공식용으로 써야 됩니다. 음. 즉, 장애감수성. 즉,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비장애인인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알고 살아야 되고 음. 그 장애인이 상처를 입었을 때는 당신이 그 쉽게 얘기하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안희정 기사에 대해서도 음. 당신 성인지 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쳤을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전요까지도 진행이 돼야 된다. 봅니다. 하, 이제 굉장히 이제 확장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인이 처해 있는 특수한 그렇죠. 상황을 네, 네. 헤아린다는 거죠. 네,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는 걸 의무화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네. 얘기해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건 이제 네. 그거거든요. 여성의, 네. 어, 어, 서, 어떤 여성이 음. 하나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어.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취하는 행동이 아닌 거를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도식화해 가지고 이거는 성폭행 당한 게 아니야. 이를때면 이런 거예요.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손 붙잡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에 성폭행 당한 여성이 어떻게 성폭행을 가한 남성하고 손 붙잡고 나와? 저거는 용인되는이고 합의된 성범죄 저 성행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죄안 돼. 여,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잖아요. 그게 네. 아닌 거예요 지금은 네. 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네. 게 뭐냐면 그거를 도식화하고 공식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피해 여성이 그때그때 그때 처했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행동 양태를 맞아요. 보일 네, 수 있다는 네, 겁니다 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폭행을 당하고 났는데 거기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니까 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폭행을 가한 남성의 손을 잡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특수 상황, 그런 상황을 고려하자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염 어. 교수님을 거기 성인지 감수성에다가 지금 장애 감수성을 지금 이제 융합하시는 건데 네. 네. 즉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처한 입장에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배려하는 그거를 의무화하자는 거잖아요. 굉장히 난 이거 오늘 오히려 이 방송 이 사건을 위해서 저희가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아, 선... 내가 배우는 거죠 우리 염 교수한테. 이 ]한테? 선생님 사례가 음. 정말 훌륭한 사례에요. 네. 본인이 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음. 살다가 힘든 음. 거를. 그래서 힘내셨으면 음. 좋겠어요. 저나 김복준 교수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네. 가서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저도. 저도 이거 뭐 팀이 나가는 대로 이렇게 얘기할 네. 거고요. 어, 저 바디캠을 달으면 아마 그그 사람들이 한 행위가 전부 다이저 정당하게 녹화 내지는 녹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가지고 가는 겁니다. <laughs> 네. 가지고 가서 경찰서도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시청의 운수, 뭐 택시 저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뭐 교통과나 뭐 이런 네,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이거 됩니까 하면은 아마 공무원이 현재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조치를 취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바디캠 이거 좀 일반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아니 할수 있다면 네. 국가에서 저이 장애우라고 그러죠 우리 장애우들을. 우는 안 씁니다. 예, 저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안, 장애인이 그건 그래 된, 장애인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좀 지, 국가가 지급해 주는 시스템도 어, 갖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긴 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장애인이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아 오늘 뭐이 순간 막 떠들고 장애인 비아냥거리고 떠들던 사람도 어느 순간 운전하고 가다 사고 나서 어, 다리를 잃을 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런 장애인을 비하하고 어 이런다면 그건 양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네. 예. 하여튼 뭐 저희가 그 드린 말씀이 좀큰 그 어떤 답이 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용기 내셔서 보내주셨고 힘내십시오. 어, 절대 다수가 어 우리 장애인분들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네. 그 같은 심정이 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